제자,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전하, 잠시 시간을 허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라. 혹 나디근 자가 있는지 잘들 살펴보시지요. 한데 왜 모두들 눈을 감고 있습니까? 글쎄, 왜일까요? 모두 죽었기 때문이요. 때론 입을 잘못 열었다가 어떤 자는 입도 떼보기 전에 아마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 그리 여겼나 본데 나도 놀랐소. 꽤 많은 죽은 자들을 남겨놓았더군. 동궁전을 습격했던 자객들의 시신을 추적해 처음 이들을 모으고 돈을 지불했다가 명령을 내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찾아냈소. 그건 이미 백운의 소행으로 밝혀진 게 아닙니까? 물어보면 알 일이지. 들라라. 자객을 모아달라 했던 자가 이 자리에 있느냐? 예, 저하. 지목하라. 자들이 옵니다. 이 자객들에게 흘러간 많은 전답과 은자는 누구의 것이더냐? 확인해본 결과 이 판의 소유였던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 판의 비밀 장부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옵니다. 어서 말하라. 이 자객들을 사주한 뒤 백운해로 둔갑시킨 자가 누구냐? 이판과 호판 대감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하. 이판, 호판! 지금 세제의 말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전하! 기생과 타박꾼들이 휩싸이는 세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려 합니까? 이것은 모두 무언입니다! 아직도 발뺌하려는 것이오. 반의금부사는 들으라. 예. 지금 즉시 저 둘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문초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내거라. 예, 저하.